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, 오늘 이 하이브가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갔죠. 네, 밀려 내려갔고, 이것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밀렸어요. 특히 JYP 같은 경우가 무려 13% 정도가 밀렸는데,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왜 이렇게 밀렸지? 어차피 우리가 1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오늘 얘네들이 밀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.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.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. 1분기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따지면 제일 낮은 실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.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뜬금없이 5월 달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렸다? 살짝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. 일단 엔터 3사가 오늘 좀 다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엔터주들이 2분기 때 일단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, 어닝 쇼크, JYP 같은 경우 어닝 쇼크,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집안 싸움,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를 너무 안 좋게 몰고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오늘 또 보니까는 뉴진스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. 이건 뭐 계속해서 뭐 진흙탕 싸움이 나오는데, 일단은 뭐 미니진 이분이 참 분위기 좋은 이 하이브에, 분위기 좋은 엔터에 찬물을 진짜 시원하게 끼얹은 이분이죠. 이분이 또 계속해서 뉴진스를 가지고 방패막이를 하는 건지, 아니면 뉴진스를 가지고 좀 언론팔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뉴진스 부모님이 또 얘기를 해요. 뭐 하이브에 의견서 전달했다, 사익을 위해 아티스트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, 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. 이분들 참 제가 계속해서 좀 하이브 입장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회사 입장에서는요,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고 하이브의 인프라를 투자해갖고 만들어놨던 상품이란 말이에요. 그쵸? 그리고 계약기간이 이렇게 남아있고, 근데 이 상품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, 야 내가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니들 여기서 뭐 참여를 별로 안 했잖아, 그러니까 나 나갈 거니까 이 상품 나한테 갖다 줘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든 간에 100이면 100 다 이걸 가지고 미니진한테, 그래 네가 만들었으니까 뉴진스 가지고 떨어져,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죠. 사익을 위해서 아티스트를 이용을 한다?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, 뭐 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상품 제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, 아티스트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엔터 회사들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형의 아티스트를 이용을 해서, 무형의 아티스트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전에 뭐 피프티피프티인가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. 신인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어떤 그 작사가인가 작곡가인가 이 사람이랑 쌤쌤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둘이서 먹고 가려고 했다가 된통 당했잖아요. 당연한 거죠.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, 야 네가 했어, 뭐 네가 뭐 했어, 회사 네가 뭘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, 나 나갈 거니까 내가 만든 이 상품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얼씨구나 잘했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, 홀대를 하진 않았다, 부모 방패 삼지 말아라 미니진한테 계속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거 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도 놓고 보면은 이분은 거의 다 감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좀 명확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뉴진스 부모님까지 언급을 하면서 조금 진흙탕을 넘어서 막 쓰레기통까지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. 일단 엔터주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증권가도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단은 JYP의 그 실적, 그거는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.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흙탕 싸움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이렇게 여기 라인에서 음봉으로 뚝 떨어질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확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일단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. 자, 일단 20만원 다시 깨지긴 했습니다. 분위기는 좋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가줬어야 되는 분위기에서 일단은 미니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아졌고, 결국은 30날인가 그렇죠? 예, 30날에 어떠한 주총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주겠죠. 그리고 경찰도
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나와줄 거고, 참 아쉽네요. 예, 아쉬워요.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, 여기서도 말씀드렸고, 알수 없는 악재가 터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알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일단은 여기서 좀 리스크가 나왔는데, 그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. 독자적인 독립적인 레이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는, 그러니까 분권의 권력들, 중앙집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너희들 독창적으로 아티스트를 키워봐, 너희들의 색깔을 입혀봐 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분할,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,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.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거를 일단 딱 막아버린 거죠. 그리고 얘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를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아, 얘가 뭔가를 하기 전에 막아놨기 때문에 당장에 단기적으로 조금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, 이걸 계기로 해서 나머지 이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했고,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, 아니, 하이브가 80%의 지분을 갖고 있고, 미니진이 20%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, 이걸 어떻게 뒤집지? 이런 생각도 했었고, 그쵸? 그리고 미니진은 뭐, 하이브가 없어도 뉴진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, 온갖 것들을 하이브가 다 제공을 해줬는데, 라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진흙탕까지 갈 줄은 모르긴 했습니다. 예. 진흙탕 싸움에서 그냥 첨벙첨벙 그러면서 신발만 젖으면 되지, 옷까지 지금 다 젖고 있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하이브를 갖고 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미울 것 같아요. 네. 저는 미니진이 좀 믿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버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이 리스크는 소화가 될 거예요. 이 리스크는 소화가 될 거고,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잡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, 그 잡음이라는 부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여기를 해서 잘 해결해서 올라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버텨보자. 우리 여기까지 밀린 것도 버텨놨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허브경제TV 매주 25%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.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. 두 종목 들어왔고 수익 구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고, 내일 정리할 거예요. 내일 매도하면은 수익 챙기고 새로운 종목도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. 이렇게 저희는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. 여러분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들어오세요.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챙겨가세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